혈당 낮추는 비법, 집에서도 쉽게 가능합니다. 이혜민한 의사가 셀프 혈당 관리 비법 알려드립니다. 6가지 혈당 관리 비법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세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인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민하는 한의사 김지연입니다. 여름에는 맛있는 제철 음식들이 다양하죠. 오늘은 대표적인 여름 제철 음식인 맛있는 감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감자는 당뇨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자가 탄수화물로 되어 있어 당을 올리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어떻게 먹는 게 좋을지까지 설명드릴게요. 고구마와 감자는 우리 한국인의 사랑을 받는 구황작물 중 하나죠. 국찌개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과자에도 많이 사용되며 남녀노소에게 사랑받죠. 특히 감자가 포만감이 높은 음식이라서 그런지 노년층 환자분들이 밥 대신 감자를 먹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실제로 감자는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식품이에요. 영국 영양학 저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감자의 저항 정도는 최고 24시간까지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하루에 약 320kcal를 덜 먹게 한다는 발표도 있었지요. 따라서 식사량 조절이 필요한 비만 당뇨인들이 과식을 피하고 싶을 때 감자를 섭취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다른 음식 섭취량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감자는 철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어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감자를 섭취하면 우리 몸에 철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해요. 연구진에 따르면 감자를 섭취하면 여성의 1일 철분 권장량의 약 33%를 보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하면 무기력하고 두통이 생기는 등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게 좋죠. 또한 감자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 메티오닌, 트립토판 등이 풍부하며 아연의 좋은 공급원이죠. 하지만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감자가 당뇨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꽤 많이 발표되었죠. 특히 2형 당뇨병이 있는 경우 감자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데요. 2016년에 발표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감자 섭취량이 많을수록 2형 당뇨병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연구에 따르면 감자를 튀김으로 섭취했을 때 그 위험은 더욱 증가한다고 하였어요. 게다가 감자는 생각보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기는 해요. 감자는 혈당 지수가 70 이상인 고혈당 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감자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이지만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감자를 먹는 방법이 있어요. 혈당은 덜 올리고 감자를 먹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올바른 조리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감자를 튀기거나 굽는 대신 삶거나 오븐에 구워서 드세요. 굽거나 삶은 감자는 튀긴 감자보다 약 2배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요. 또한 감자튀김은 열량이 높고 트랜스지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하면 지방 함량을 줄이고 영양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함께 먹는 음식을 잘 골라야 합니다. 감자를 단독으로 먹는 대신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포만감도 느끼게 하죠. 예를 들어 삶은 감자와 닭가슴살, 생선, 콩 등을 같이 드셔보세요. 세 번째로 감자의 크기를 잘 선택하셔야 해요. 감자를 먹을 때 너무 큰 감자를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겠죠. 적절한 크기의 감자를 적당히 드세요. 마지막으로 감자의 저항 전분을 잘 이용하셔야 해요. 저항 전분은 비만은 물론 당뇨, 암 예방에까지 효과가 있는 성분인데 소화효소에 저항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소화효소에 저항해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게 되고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식이섬유와 비슷한 역할을 해줍니다. 거기다 저항전분이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장내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본적으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저항전분은 열량이 더 낮고 저항전분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확률도 낮죠. 감자에도 이러한 저항전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감자를 조리하고 나서 한김 식히게 되면 저항전분 함량이 더 증가합니다.
이렇게 한번 식힌 후에 저항 전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데운다고 해서 저항 전분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익힌 감자를 한번 식힌 후에 다시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방법으로 저항 전분을 잘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